네, 안녕하세요. FC서울 조용욱입니다. 이번에 부주장을 맡게 되었는데 경기장에서 또 경기장 외적으로도 이제 어린 친구들을 잘 다독여 가면서 또 상호형 잘 도와가면서 역할 잘 해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FC서울 김진야입니다. 이번에 여기 영욱이, 종규, 그리고 상민이 형과 함께 부주장을 이렇게 맡게 됐는데 다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가 더 후배들도 이끌고 선배들의 의견을 잘 조율해서 다 같이 더 좋은 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윤종규입니다. 이렇게 부주장이랑 직책을 맡게 돼서 되게 강한 책임감을 더 느끼고 있고요. 또 중간 위치에서 형들 말 잘 따르고 동생들 잘 이끌면서 상민이 형, 상호 형 잘 도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FC서울 이상민입니다. 이번에 부주장직을 맡게 됐는데 좀 한편으로는 좀 부담감도 있고 또 근데 또 책임감이 더욱더 막중하게 느껴져서 또 부주장직을 맡은 만큼 또 앞서 형들이 해왔던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게 좀 더 저희가 잘 해서 또 상황을 잘 보필해서 팀이 좀 더 높은 곳으로 좀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다가오는 김천전을 포함해서 8월에 있을 중요한 경기 그리고 뭐 남은 경기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앞서 좀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회들을 살리지 못하면서 많은 팬분들한테 좀 실망감을 안겨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선수들이 많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정말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선수들이 또 경기장에서 또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남은 경기를 통해서 저희가 좀 목표를 하는 그런 순위까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또 팬분들도 경기장에 이제 많이 와주셔서 좀 더 응원해 주시고 저희를 믿어주시고 저희가 좀 더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저희 네 명을 포함해서 상원을 포함해서 모든 선수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팬분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FC서울 주장을 맡게 된 나상호입니다. 이야기에 앞서 성룡형이랑 한빈형한테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저를 주장으로 임명해 주시고 또 부주장도 바뀌게 됐는데 성룡형이 저한테 이제 제가 중고참으로서 책임감을 더 심어주시기 위해 저한테 주장이란 책임감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. 제가 부주장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주장이란 책임감을 더 가지고 경기장에서 성룡형을 또 필두로 제가 많은 걸 또 알아가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팬분들에게 경기장에서 많은 책임감이 실린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이제 김천전부터 8경기가 매우 중요한데 주장이란 책임감으로서 팬분들에게 좋은 경기 결과 또 좋은 내용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주세요.